이번 시간에는 오른손에 이어 왼손 연습 방법입니다. 오른손 연습과 같은 패턴으로 도레, 도미, 도파 이렇게 차례대로 올라가서 도라까지 반복 연습해보세요. 당연히 천천히 해서 점점 빠르게 반복 연습해야 되겠죠? 왼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리 내는 것에 문제가 없어야 라시를 또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부에서 설명과 동일합니다. 왼손 운지의 첫 번째 팁입니다. 왼손이 직선이 되면 안 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은 손가락이 직선의 모양을 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기본적으로 클라리넷을 받쳐서 하중을 느끼는 오른손과는 달리 왼손은 받치는 게 없으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에는 힘이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으로 왼손을 움직여야 할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오른팔을 드셔서 왼손으로 오른팔을 악기처럼 잡으시고요. 손에 힘을 완전히 풀고 곡선을 유지한 채, 저 지금 곡선을 유지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저처럼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왼손을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손이 꼭 곡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클라리넷을 연주하시면서 입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요, 손을 곡선을 만드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손에 힘이 들어가신다면요, 클라리넷 주법 강의들을 1부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보세요. 두 번째 팁입니다. 라시 연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복하셔야 되는 연습은 도라입니다. 아마도 이 라시 프로젝트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라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도에서 라로 갈 때 검지손가락이 떨어졌다가 라를 누르시는 방법으로 운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를 누르는 키의 위치와 손의 위치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손을 곡선의 상태로 잡았을 때 검지의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라 키를 누릅니다. 자, 여기 지금 저 보시면 이렇게 맞닿아 있죠? 맞닿아 있죠? 중앙이 아닌 사이드 부분을 눌러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여기를 눌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이쪽 측면을 이용해서 눌러줘야 합니다. 검지손가락 첫 번째 마디 뼈 근처에서 눌러야지 반응도 빠르고 라시를 연주할 때 끊어지지 않게 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맞닿은 요 부분을 이용해서 바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손가락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도를 운지하신 상태에서 라를 누르는 키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지를 슬쩍 대보세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한테 맞는 자리예요. 세 번째 팁입니다. 라를 누르실 때는 왼손 손목이 회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운지하는 것을 보시면요. 손목이 약간 회전하고 있죠? 어떤 분들은 손목이 이렇게 앞으로 전진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고치시는 게 좋아요. 이유에 대한 것은요, 일단 생략할게요. 제 손을 보세요. 안녕 하고 이렇게 손을 흔들 때처럼 손목을 회전시켜 주셔야 돼요. 이 회전을 이용해서 라를 누르게 됩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손목만 회전합니다. 이렇게 저는 회전 반경이 작지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회전 반경이 크실 거예요. 적응이 되시게 되면은요, 회전 반경을 줄여주시면 더 좋겠죠? 도에서 라를 누를 때요, 왼손 새끼손가락이요, 이렇게 들린다는 느낌을 가지셔도 좋고요. 손등이 천장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이렇게요. 오늘 왼손을 통해서 팁 세 가지를 알려드렸잖아요. 이 주의사항을 생각하시면서 도, 라를 반복 연습을 해보세요. 라시를 극복하기 위한 연습 방법으로 오른손과 왼손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끝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라시 정복을 위한 강의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연습들이 쉽지는 않지만요. 한 주 동안 차분히 연습하시면서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편에 종합편으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